국가가 왜 그래?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공부 잘했다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하세요.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네, 공부 좀 해요. 누가 맨날 사람이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왜 사람 마세요? 수사권 없는 군사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준비하고 넘기는 거요. 검사 출신이 그렇게 조작하면 되나? 이를 검사 출신이 조작하는 게 버릇이에요? 수사대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성근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할 수가 있죠? 수사대한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 임성근이 누구랑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길래 그렇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에요. 좀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는 유성근을 하세요. 탄핵 신화로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나쁜 심보. 맞아요. 그게 나쁜 심보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영교회 훌륭해요.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특검에 절대 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미디어 오늘.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고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 박주민 의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아니 부끄러워하실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서영교 의원도 부끄러워하세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종료하고 넘기는 거요. 더 외모하지 마시오. 세상에 누가가 왜 그래?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공부 잘했다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하세요.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네, 공부 좀 해요. 누가 맨날 사람이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왜 사지 마세요. 수사권 없는 군사를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종료하고 넘기는 거요. 검사 출신이 그렇게 조작하면 되나? 이를 검사 출신이 그렇게 조작하는 게 버릇이에요? 수사대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성근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할 수가 있죠? 수사대한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 임성근이 누구랑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길래 그렇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조용히 하고 가시라고요.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안 창피합니까? 행태입니다. 안 창피합니까?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와 수사 단계까지도 위안이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군요. 실력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해병을 그렇게 순직하게 하고서는 이제 뻔뻔스럽게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최상도 감독님께서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특법 제5조는 국방부 장관 2005년 제5조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막을 수 있죠?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비추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한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유상범 의원 이제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왔습니다. 생대 같은 아들을 수장시켜놓고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연결 분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컨대 그 재판에 잡아들라 그러세요? 내가 군대 보낸 엄마로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 검사진 않아.
직권남용이에요. 조용해라. 들으세요. 직권남용이에요. 좀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는 유성준 의원이세요.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 경무사, 양심 좀 돌아보세요. 대통령실 통화 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일에 국회 개원이 지난 5월 3일에 감수할 수가 있지? 민주당이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포입니다. 나쁜 심포. 맞아요. 그게 나쁜 심포예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서영교 훌륭해요.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사진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들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사이의 헌법적 반응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질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의 절대 방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아니 우리 생태 같은 해병 우리 아들 들을 그렇게 수장 속책 수사의 압사권에 군사 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